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대기업들의 또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내서 투자로 또 연결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뭐 거의 600조에 달하는 네. 지금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업별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 전에 네네. 지금 전반적인 이런 투자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뭐 600조 원 다 합쳐서 네. 투자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4일 전으로 해서 연이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600조 원 엄청나죠.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예,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07조 원이니까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물론 뭐 대기업들 투자가 뭐 한 해에 600조 원이 아니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600조 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에는요. 첫 번째로 국내 투자에 대한 요구에 좀 부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국내에 좀 투자가 좀 뜸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최근 근래 와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에 너무 뜸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에 이제 요구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이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밝혀왔는데 반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뭐 일간지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내 투자가 너무 소홀하다. 여기에서 이제는 호응을 했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사면 요청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롯데의 신 회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실 2년 6개월에 하고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에 대한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경영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된 만큼 새로운 정부의 무언의 압력 아니면은 무언의 사면 요청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투자에 대한 그동안 안 했었다가 갑자기 뭐 새로운 대통령 나고 나서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역시나 이제 대미 투자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다 보면 다 공통점이거든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일리 씨의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투자해서 신규 파운드리 공정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추가 신규 투자도 할 수 있다라고 된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들을 보여왔고 현대차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죠. 네. 사실 정의선 회장이 이제는 조지아 전기 공장에 이제는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 신규 투자를 하기로 이미 밝혀왔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었을 때는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6조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마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더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마당.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공통점은 이제 미국 투자에, 그러니까 대미 투자에 투자량을 더 늘리겠다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요.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느끼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비율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안 그걸 두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게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게 확인이 네. 되고 있다.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미 투자를 늘렸고 거기에 부응해서 한국 쪽에서도 국내 투자도 함께 네. 좀 가져오는 효과들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고용도 창출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친기업적인 정부 그런 정부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겸사겸사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면 요청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특징들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기업별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바이오도 거의 뭐 반도체만큼 키워내겠다 네. 이런 의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과거와 좀 많이 다른 게 네. 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밝히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투자, 해외 투자도 늘려가는 모습이 갑자기 변화돼서 저도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이런 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더
투자하기로 밝혀왔고요. 지난 5년간 투자한 330조 원 대비해서 120조 원 늘어난 450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마당이죠. 연평균 투자 규모를 봤을 때 30% 이상 늘려가고 있고요. 450조 원 가운데 80%를 국내 투자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굉장히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평택 공장을 방문한 직후 한 사흘 이내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에 대한 R&D 투자를 더 늘려갈 것이라는 것은 뭐 관련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의 훈풍이 이제 기대되는 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한미 반도체 동맹이 이제 거의 뭐 확실화됐죠.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이런 반도체 초강대국에 네. 부응하고자 이런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뭐 반도체 특히 바이오 이런 IT 신성장 이런 쪽으로도 더더욱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짚어볼 만한 것 같아요. 말씀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네. 나섰던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또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어떤 기대 효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4년간 63조 원을 이제 국내에 투자하기로 이제 밝혔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특히 이제 구름비례 산업 허브 이런 게서 국내를 이제 허브를 통해서 허브 공장을 세워서 이제는 그 글로벌 쪽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전략적 구성도 이제 밝혀왔었죠. 특히 순수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차 자동차 이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에 이제는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모빌리티의 완벽한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느껴진다. 그래서 사업 전략화가 다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한 총 16조 원 투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이런 그 글로벌 체인 사슬들이 공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부품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훈풍이 좀 예상된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국내 투자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고용 시장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쪽도 같이 관련 종목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고용성이 안 좋았습니다. 몇 년간 워낙 안 좋았고. 그러니까 국내 투자 안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고용 쪽도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국내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점은 물론 시설 투자, 뭐 R&D 투자도 있겠지만은 인력 투자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고용 시장도 늘어나게 되는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용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아마 재미있는 투자를 이어갈 때 포트폴리오에 좀 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포인트도 주셨네요. 뭐 투자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뭐 장비 쪽, 뭐 이렇게 R&D 쪽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이제 고용 증가에 따른 그런 인력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맞습니다. 살펴보면 좋겠다. 함께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과 좀 현대 그 사이에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은 투자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또 신산업 쪽으로 바이오를 선택을 하면서 네. 삼성 바이오에 좀 뒤를 잇겠다라는 의지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롯데 하면은 좀 최근에 답답했죠. 네. 네, 사실 뭐 낀 기업이다 맞아요. 이런 표현할 정도로 뭐 신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유통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 보여왔는데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장 테마 쪽인 이제는 헬스 앤 웰니스라든지 모빌리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 뭐 전통적으로 유통 관광 산업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원래부터 잘하고 있는 이런 유통 관광 쪽도 투자액을 더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롯데가 이제 바이오 산업 진출을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점찍어서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가겠다는 밝혔을 때 특히 이제 CMO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롯데가 이제는 체질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MO 부분 위탁 생산 들어간다고? 그럼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뒤따라갈 것이다. 네. 사실 지금 전략을 보도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그대로 사실 벤치마킹 하면서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죠. 특히 이제는 롯데 지주 산하의 롯데 바이오 로직스를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10만 리터 이상의 생산 설비 건설 추진도 지금 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롯데의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가 느껴지게 되고요. 특히 지금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게 시라큐스, 그러니까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
테크사스 지역에 이제는 위탁 생산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무적인데, 사실 이제 브리스톨 바이어스 스컵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이게 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삼성 바이로직스를 벤치마킹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BMS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로직스가 처음에 이제 탄생됐을 때 가장 먼저 협력했던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롯데가 좀 전략적 차원에서 잘 선택을 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는데,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좀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부분이 CMO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고,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백신 부분이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 부분으로 좀 양분되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경쟁이 서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CMO 부분, 위탁 생산 부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물론 뭐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 뭐 R&D 투자 부분이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한 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월등하겠지만은, 일단은 위탁 생산 부분에서 두 기업이 또 경쟁 구도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롯데가 체질 개선이 되고 있던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대기업들이 뭐 이런 CMO, CDMO 쪽이나 뭐 헬스케어 쪽에 지금 신산업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CDMO 쪽에 이제 경쟁자가 생긴 앞으로의 맞습니다. 그런 발전 속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화나 또 최근에 두산까지도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 이 두 기업은 좀 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뭐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뭐 아니면 탄소 중립, 그다음에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에 이제 강점을 두면서 집중적으로 더 잘하는 곳에 더 잘 투자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에 한 20조 원, 그래서 총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저는 여기서 또 고무적인 게 두산이라고 봐요. 사실 지난 정부 때 가장 피해를 받았던 것이, 물론 정부와의 관계는 좋았는데 사실 그 시설 투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기업에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사실 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터빈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스빈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로 엄청난 사실 타격을 받았던 기업이 두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책적 기조가 바뀌었죠. 이제 원전에 대한 새로운 정부가 투자하겠다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는 눈에 띄는 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국책 과제로서도 이런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밝힌 마당에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 바로 이제 두산 그룹이다라고 볼 수만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시설 투자 늘어나는데요. 일단 뭐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기업과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원자로 규제 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표준 생산 인증을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여기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사실 이제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 또 원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투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 터빈이라든지 수소 터빈 산업도 주요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워낙 또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난 정부 때 가장 피해를 받아서 사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뀐 마당에 과연 두산이 어떻게 또 비상을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응축이 많이 된 만큼 이제 분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한번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금통위가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인상은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어제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뛰었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5월에 FOMC 회의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빅 스텝,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고, 뭐 예상했던 대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이제 빅 스텝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0.5% 포인트 정도 꾸준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거를 시장의 예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시장 예상대로 가면은 사실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죠.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제는 예상대로 0.5% 포인트씩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금
금통위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역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제가 집중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나온 통계를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5월 통계를 냈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올랐다. 사실 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마당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니 뭐 나 빼고 다 오르니까 그렇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올려주면 생산비용 증가되죠. 생산비용 증가되면 그거 물건값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고스란히 녹여내야 되죠. 물건값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럼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0.25% 정도 이제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0.5% 미국에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분명히 0.25% 포인트 정도 오늘 올릴 것이다. 그럼 금리가 계속 압박되면서 올라간다. 역시나 볼 거는 금융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는 꾸준하게 이런 상승 기조에, 금리 상승 기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뭐 금융주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기업들의 이런 투자 가속화 속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포인트들 이어서 또 오늘 대기하고 있는 금통위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